네, 오늘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도정 질문에서는 내년 민생 예산의 감축 우려와 함께 제주도 개발공사의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도정 질문은 맥 빠진 서면 질의와 반복된 질문으로 인해서 맹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정 질문 마지막 날, 내년 예산 편성 방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민들은 당장의 오늘의 먹거리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칫 도정이 내일 모레 일주일 준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려면 저는 내년 본 예산에 정말 체감 가능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생 경제 예산을 축소하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 편성의 규모도 감소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승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점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과 적재 과정에서 사용되는 종이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필요 수량을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근데 선정된 업체는 필요 수량에 맞게 표시를 하는데 떨어진 유찰된 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빗자리까지 똑같이 수량을 적어냅니다. 저는 이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서귀포 의료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질의에 나선 의원과 감사위원장 간 감정섞인 고성이 오가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하고 서귀포 의료원장님하고 해서 뭐 지금 라이온 일병 구하게 하고 있어요. 가장 구역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겠습니까? 예, 나이 배지 예, 저도 뺄게요. 책임지겠습니다. 배지 뺏기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사흘간의 일정 동안 질문을 예고한 적지 않은 도의원들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서면 질의로 대체하는가 하면 도정 질문 내용이 그동안 제기된 이슈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의원들 간 내용까지 겹치며 맹탕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